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아세안 기업 투자 서밋에서 특별 연설을 했습니다. 아세안과의 4개 중점 협력 분야를 제시하고 한 아세안 협력 기금을 2019년까지 현재의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유진양 기자입니다. 아세안 기업 투자 서밋 특별 연설자로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한 아세안 미래 공동체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인도네시아 방문에서 사랑, 평화, 상생 번영의 3P 공동체를 강조하고 아세안과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개국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신남방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연설은 신남방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채워질 것인지에 대한 구상을 담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과의 연계성 증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4개 중점 협력 분야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한국과 아세안의 사람과 상품의 원활한 교류를 위한 교통 분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우수한 고속철도 건설과 운영 경험을 고속철도 건설을 희망하는 아세안 국가와 적극 공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에너지 분야와 수자원 관리 분야, 스마트 정보통신 분야도 중점 협력 분야로 제시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경제 협력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기금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 아세안 협력 기금을 오는 2019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인 연간 1,400만 달러로 늘리고 글로벌 인프라 펀드에 2022년까지 1억 달러를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협력은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속도 있게 이루어집니다. 한국은 아세안 관련 기금도 획기적으로 늘리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홍보도 잊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3달 뒤 한국 평창에서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개최된다며 올림픽을 통해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정성껏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아세안과의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 본인부터 임기 중에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해 깊은 우정을 나누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유진양입니다.